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옥상 텃밭과 공방을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옥상 텃밭에는 부산은 비가 오지 않아서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고 있는데도 애들이 시들시들하니 말라가고 있답니다. 하늘이 이렇게 맑고 뜨거우니 어떻게 애들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공방 안을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업했던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소품인데 꽃병으로도 쓰고 족구리로도 쓰고 여러 가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 위에 것은 꽃병이고 밑에 있는 아이들은 차 도구들입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작업하는 공간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가마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제가 주로 작업하는 곳입니다. 그럼 가마 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마 내부를 보시면 가마가 가득 차야 불을 뗄수 있는데 가득 차지 못해서 불을 아직은 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 바빠서 가마를 채우기가 힘이 드네요. 날씨가 너무 덥기도 하고요. 조금 선선해지면 불을 뗄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토련기라고 하는데 흙반죽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안에다가 흙을 넣어서 가래떡 뽑는 형식으로 쭉 뽑아지며 요 입구로 흙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흙 나오는 입구에서 흙을 쭉 뽑게 되면 그 뽑아진 흙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흙을 뽑아서 이렇게 작업을 하려고 준비를 해뒀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